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씨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주관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당당히. 사실은 지어요. 짓는데 점점 찜찜해 하다가 점점 점점 못 짓게 돼가겠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보세요. 지금 칭의는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쪽이 칭의죠. 성령불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내 영혼의 중심에 성령이 자리 잡은 거거든요. 이것만으로 나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성화, 즉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내 영혼을 이렇게 꾸려간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칭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알이 정확히 자리 잡은 겁니다. 성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천국이 확장되는 거는 성화입니다. 지금 내 마음 땅에서 천국의 법이 점점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천국의 법에 맞춰서 바뀌고, 감정 쓰는 것도 바뀌고, 말과 행동도 바뀌고,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으면 죄짓기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니까 의로운 존재가 됐으면 이제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자, 의로운 존재 인정 이런 뜻이죠. 칭의 인정이거든요.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 영혼의 성령이 딱 자리 잡은 것으로 인정. 자, 이제는 의롭게 산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의롭게 살았다고 인정. 그런데 자, 죄를 못 짓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니, 만약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인과의죠. 정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게 유교의 인과의가 다 나옵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대는 진정한 칭의를 얻은 게 아니다.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칭의는 추방이다 이겁니다. 이거 영주권 얻었더라도 추방된다. 아시겠죠? 추방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